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종종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년 중 어느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느냐?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어떤 것이 유리하다, 어떤 것이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증여를 할때 증여자산 평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성립되는 가운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해. 이것은 이론적 시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시가다. 이런 시가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이러이러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해당 재산의 매매, 감정, 공매, 경매, 수용가예요. 수입가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과 기준 시가나 용도라든가 그 면적이 비슷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 이런 가액들이 이제 시가로 되는 가액으로서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있으면 이제 이 각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가가 없다. 대부분 보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다 여기에 시가가 거의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일반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하지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일반 건물 기준 시가,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어느 시기에 증여를 하면 좋냐? 그러면 대부분 이 시가로 평가를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할때 어느 시기가 유리하냐?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런 전제를 두고 보충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토지라고 봤을 때는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시기에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할 때는 평가 기준일이 있어요. 평가 기준일. 건물이다. 일반 건물이다. 그럴 때는 일반 건물은 매년 1월 1일 날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지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해년마다 5% 10% 상승이 된다고 보면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고시를 하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만약에 12월이다 그러면 1월 1일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공시가액은 4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럼 4월 30일 날 이전에 해야 되고요.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아파트는 보통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도 아파트는 시가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 사례가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기 때문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는 5월 31일 날, 해년마다 5월 31일 날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가 되죠. 그러니까 전답을 만약에 증여를 한다. 근데 4월 달에 증여를 할까? 5월 달에 증여를 할까? 6월 달에 증여를 할까? 보통 4월 달이나 3월 달이나 되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로 상승될 거다.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다 알려주지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5월 31일부로 오른다. 그러면 이걸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공시되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토지인데 개별 공시지가로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5월
30날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 5월 31일 날 증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증여라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증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증여 계약은 그 전에 체결을 했지만 그 증여 시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월 30날과 31일 날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 5월 30일 날 증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전년도 고시된 기준시가가 개별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이 되는 거고요. 5월 31일 날 새로 공시가 됐다. 그러면 여기는 그 새로 그 뭐 공시된 고시된 기준시가가 그 증여가액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즘에 이제 그 종부세들 관심들이 많은데 2주택, 3주택 되면 종부세 부담이 많은데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종부세 산정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회피한다. 그러면 회피하고 싶다. 그러면 증여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그러면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하든지 증여를 해야 종부세, 재산세 합산 과세를 하지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보충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건물 기준 시가나 개별 공시 지가로 증여가액을 평가를 할 때 유리한 것이지 아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평가 시점에 평가 기간 그러니까 증여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이내에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거나 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으면 언제 증여를 해도 유불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것은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사례하고는 다른 것이 되죠. 시가가 있을 때는 무조건 시가로 하기 때문에 그 1년에 언제 증여를 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건 뭐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1년 중 언제 뭐 이렇게 이제 1년 중 언제 이렇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 같으면 일반 건물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해서 증여 재산을 평가하든지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할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 평가 보충적이냐 시가로 하냐 거기에 따라 뭐 시기를 언제 증여하냐 그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